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 탐구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최수열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입니다. 최수열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음악 콘서트에서 지휘를 맡아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한국 지휘계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최수열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뒤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고 점수로 졸업한 수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모데른이 주관하는 아카데미의 지휘자 부문에 동양인 최초로 선발돼 2010년부터 1년 동안 이 단체의 부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독일 MDR 심포니와 서울시립 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수원시향 등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고 지난 2012년에는 월간 객석이 꼽은 차세대를 이끌 예술가 1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수열 지휘자가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선임된 것은 지난 2014년 7월인데요. 당시 그는 정명훈 예술감독을 도와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서울시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감을 밝히고 예술적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열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은 공연은 서울시향이 2006년부터 선보이는 현대음악 콘서트 아르스노바로 최수열 부지휘자의 바통을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이어받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오는 7일 LG 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프랑스 음악의 탁월한 해석으로 정평이난 정명훈 시향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대표 관현악 작품 3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최수열 부지휘자, 한국 지휘계의 거장과 차세대 주자가 선보이는 현대음악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인물 탐구 두 번째 인물은 극작가 이강백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여우인간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집필한 이강백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백 작가는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희곡 5시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이후 알과 파수꾼, 북어대가리, 물고기 남자 등 40여 편의 작품을 펴냈는데요. 1982년 동아연극상과 86년 대한민국 문학상, 92년, 95년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2014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 극작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백 작가는 이번 연극 여우인간에 대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무거운 한국 현실을 담은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설명했는데요. 작가가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쓰려면 집필하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강백 작가의 연극 여우인간 속에는 광우병 촛불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공작,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최근 수년간 한국을 뒤흔든 사건들이 담겨져 있어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1970년대 군사정권의 억압부터 이후에 현대사를 우화적으로 표현해온 이강백 작가가 이번 작품에서 또 어떤 묵직한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